언젠간 슈퍼개미! 어저께 쉬었어. 어저께 그저께 녹화분이야. 아, 약속을 소개하기로. 방송 본 사람들이 잘 알 거야, 무슨 얘기인지. 신생 기업이니까 거기에 맞게끔 그냥 재미로 조금 하자는 걸 알 거야. 많이 막 하고 그러면 쫄려. 우리 뭐든지 알잖아. 오늘 할 얘기는 그거야. 빨리 가야 되니까 짧게 얘기하자. 오늘 할 얘기는 호우! 호우부터 하고. 요새는 그냥 호우 하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돼. 한번 보자. 쿠쿠음식스 10% 먹여줬어. 이거 내가 좀 손해 본 거야. 얘네 막 올라가니까 매물 막 나오더라고. 이거 딱 보니까 냉철 TV 본 사람들이야. 숨겨둘 거야. 좀 까서 까야지. 오늘 같은 날 10% 가면 좀 있으면 좀 빠질 것 같고. 또 이슈가 조선주들 러시아에서 IMF 자기네들은 안 하겠다고, 유예하겠다고. 그것 때문에 막 조선주들 쭉쭉 빠지는데 그거 궁금할 거야. 형들 궁금할 것 같아서 내가 이 얘기 하는 거거든. 그 상관없어. 왜 그런지 또 얘기해야 되잖아. 아, 그럼 또 슈카월드 되는데. 원래 이게 막 그냥 강제로 하는 막 경찰들이 너 이거 안 하면 가만 안 둬. 뭐 감옥 가. 이런 게 아니야. 그냥 우리 간에 막 약속 이런 거야. 나는 안 해 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주 아이디어가 아니었고. 영향은 있지. 좋은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막 LNG 추진선이 발주가 아예 안 되고. 그렇진 않아. 그리고 각각 국가마다 사정이 다른 거야. 러시아! 그게 무슨 뭐 자유민주주의 진영이 아니잖아. 그건 상관없어. 유럽하고 미국이 어떤 포지션을 취한 근데 이제 미국도 럼프 형은 저 환경 이런 거보다는 이거에 돈에 관심 있잖아. 맞아 맞아. 영향이 없는 건 아닌데 그걸 때문에 주식 막 내려가고 그럴 건 아니야. 어제 HSD가 비중이 많은 형이 막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비중이 작은 형은 그럴 일이 없어. 그냥 뭐 그런 일이 있었네. 너 많이 빠지면 더 사지 뭐. 이렇게 하면 된다면 많으니까 막 쫄리는 거야. 막 불안불안 이게 뭔지 저거 할지. 그러니까 비중이 항상 적정하면은 그때 까는 건 아니야. 이해되지? 나는 빠지면 좀 더 하는 걸로. 그래서 또 눈치 깐다 이 형들 또. 아, 뭐 사는지 이제 똑똑한 형들 이거 방송 보면서 겁나 본다. 고마워요. 말로만? 가잖아. 이마트 13만원. 우리 장인은 이제 본전 왔더라. 이거 바닥에서 개조롱 엄청 당했어 보면. 그거 알지? 댓글로 냉철님 답지 않게 이번은 뇌피셜이 심한 것 같다고. 그래서 네가 전 세계 비즈니스에 대해서 뭘 하냐고. 쿠팡은 AI에 엮여가지고 막 하라. 니킥! 만원씩 올라갈 때마다 명치 명존세! 니키! 엘보! 다 그걸 내가 모르겠어? 보면 그걸 삭제했을걸? 나는 이거를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막 뭐 하면 아유 투자 못하는 게 막 보면 편의점 알바로 스마트폰 앞에서 냉철 네가 주식에 대해서 뭘 알아? 손님 오면 아유 오십시오 담배 냉철 이따위가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한민국의 워렌 버핏이야 막 그러다 말보로 하나 이거 네 여기 있습니다 이 새끼들 키보드 워리어 아니 요새는 스마트폰 워리어들 아니야 스마트 워리어들 내 말대로 다 되잖아 다 맞잖아 파란씨 레놀드 바꿨고 막 대원미디어 국뽕 카운터주들 빵빵 날라가네. 이거 내 말대로 된다니까. 이게 다 경험이고 보통 이게 멘탈이 약하면 그렇게 막 공격 들어오잖아? 그럼 쫄린다고. 내가 옛날에 뭐 그런 영상도 찍었어. 이마트 해명 영상. 근데 아직은 뭐 이마트 이제 뭐 조금 바닥에 조금 올라왔는데 나중에 뭐 20만원 15만원 가면 걸리지만 가는 거야. 아 다 내 말대로 됐어. 여보 자기는 나에 대한 신뢰도가 왜 높아? 맞으니까. 내가 만약에 다 틀렸으면 안 어떻게... 없겠지. 아 없잖아. 맞으니까 오빠가 하는 말 가끔 내가 이상한 소리 해도 저게 오빠가 했으니까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지. 아 근데 이상한 소리 할 때 있어? 가끔 있잖아. 얘기해봐. 예를 들어봐. 또 그렇게 감성적으로 가끔 뭐 조금 뭐 그런 말고 내가 뭐 잘못했어. 빨리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물어본 기억이 안 나. 분명히 있었는데. 분명히 있었어? 적어놓으라고. 다행히 근데 피부과 갔다 왔어? 피부가 지금 뺀질뺀질하네.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 없네. 그때 그때 얘기해. 자 지금은 환이 떨어지잖아. 내수주들이 조금 받을 때야. 그리고 반도체가 있잖아. 뭐 그 가격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내년은 나는 무조건 반도체. 이거 너무 명확해. 그냥 내 눈에는 그냥 이렇게 손바닥을 보는 것 같아. 여기 써 있어. 여기 써 있잖아. 내년은 반도체. 반도체. 그리고 뭐 엔터주도 OTT들 또 한 번 또 바람 불 거고. 지금 막 방금 가고 있잖아. 대원 미디어 이것도 OTT 뭐 이렇게 미디어 주잖아. 이름도 미디어네. 미디어. 오로라 이것도 미디어고. 오로라도 이제 막 아우 막 우주의 기운 아니냐? 그 누워있는 것도 괜찮아. 기다려봐. 때가 있는 거야. 아직 건설은 좀 더딘데 건설은 내년 한 초순 정도? 때가 와. 근데 지금 이게 있어. 지금 에너지 축적 주기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닌 걸 갖다가 막 불고 막 늘어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아 이거 지금 아리까리한데. 그런 섹터들 잡고 천천하게 사는 거야. 이게 불안하고 막 밑에서 이거 이마트 개바닥에서 손절친 형들 많다고. 그 왜 손절쳐?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래.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니까.
이게 더 살 땐지 말 땐지. 파라다이스 같은 것도 바닥에서 이거 막 손절 친단 말이야. 몰라서 그래. 그 기업에 대해서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른다니까. 그 여기서 내가 보면 막 쿠팡의 미래에 대해서 막 나는 딱 보면 알잖아. 얘가 뭘 알고 얘기하는지. 자기도 자기가 하는 말 나랑 대면해가지고 아 그래서 그 AI 그게 뭔데요? 아 AI요. 아니 그 AI 아키텍처는 뭐 그거 지금 어떻게 활용하는데요? 뭐 이런 거잖아. 바로 그냥 이거지 그냥. 나 정말 패배를 인정하면 패배 인정하거든. 난 진짜 키보드로 싸워가지고 진정이 없다. 키보드로 그냥. 좀 알릴레오 빨리 나 불러줘야 돼 지금. 나 혼자 방구석에서 지금 이럴 적이 아닌데. 그리고 요런 때는 방망이를 좀 길게 잡아야 돼. 너 펀트 빡빡 쳤잖아. 이제는 좀 방망이 좀 길게 쳐야 돼. 좀 예전에 막 5% 먹고 깎고 막 10% 먹고 깠다면 이제는 20% 정도는 조금 더 룸을 좀 늘려. 좀 천천히 줄이는 거야. 왠지 알지? 완전. 그러니까 나 자기한테 맞춰서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어렵고 뭐 모르겠으면 모른다고 해. 생각하고 있었어. 아는지 모르는지. 아는지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다 얘기해줬잖아. 오늘 저 종방입니다.